패턴 55,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적 용법을 배우려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한정적 용법, 즉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봐온 관계대명사는 다 한정적 용법입니다. 지금부터 배울 게 계속적 용법인데, 그러면 어떤 걸 한정적이라고 어떤 걸 계속적이라 하느냐.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딱 찍어주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요런 예문을 하나를 딱 가지고 이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을 구분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으로서, 자, 후 이하한 두 아들을 그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어사인 두 아들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적 용법은 콤마 앞까지 일단 쭉 해석을 해버립니다. 일단 그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다. And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라면, 그러면 위에 한정적 용법의 의미는 뭐냐면 의사인 두 아들이 있다임을,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인 두 아들이 있고 뭐 선생님인 뭐 아들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놀고 있는 또 아들도 한 명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몇 명인지 몰라요. 그냥 의사인 두 아들이 있다 이런 의미고, 계속적 용법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요. She has two sons. 일단 그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다. 좀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콤마 찍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계속적 용법이다. 요거 한정적 용법과 비교를 해서 해석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1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 내신 시험으로 간혹 나오는데,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쌤이 and day라고 바꿨잖아요. who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 이때 접속사는 대부분 and, 간혹, but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뭐 for를 오기도 하고, 뭐 굳이 안 되면 because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거의 대부분이 and로 많이 되고 간혹 but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는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이렇게 예문을 들어서 한번 바꾸어 보면서 그걸 쭉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visited Alice. 나는 앨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콤마 찍고 who gave me this book. 나에게 이 책을 주었다 이 말. 여기서 앨리스가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우리가 콤마가 없었다면 나에게 이 책을 준 앨리스를 방문했다, 이렇게 우리가 한정적 용법처럼 해석을 하겠지만, 이건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앨리스를 방문했다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이 책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되겠죠? 두 번째, He lent her a CD. 그는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CD를 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뭔데? Which she lost the next day. 다음날 그녀는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한정적 용법으로 하기가 좀 안 되죠. 이 의미상.
그녀가 그 다음날 잃어버린 CD를 그녀에게 주었다면 좀 이상하니까 이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건 계속적 용법으로 가보면 자 그는 그녀에게 CD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CD가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she lost it 여기 but 그 다음에 대명사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세 번째 My favorite subject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is social studies 사회단 이게 선행사겠죠? Which is helpful to me 이것은 나에게 유용하다 이 말이야. 사회 공부는 나에게 사회 과목은 나에게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행사가 이거는 social studies 복수로 되어 있지만 그냥 사회 과목 하나로 잡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용하다 이렇게 됩니다. 굳이 be 코드를 적어서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and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번째, 내 입에서 콤마 찍으면서 삽입구처럼 좀 들어간 형태의 계속적 용법인데 자 선행사가 Dave죠. 어떤 Dave인데 is my foreign friend입니다. 나의 외국 친구인 Dave는 speak Korean well. 한국말을 잘한다. 이래 말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건 여기서는 양보로 해석을 해서 though he에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한 비록 외국인인 Dave는 한국말을 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샘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이제 양보라는 이 접속사를 썼으니까 자 외국인 친구인 비록 친구인 데이브는 한국말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보면 3번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as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다르게 얘기해서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콤마가 있든지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콤마가 있으면 둘 다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key sentence를 보면 Amy stay at the Concord Hotel. 자, Amy는 Concord Hotel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 호텔이 선행사죠. Which 그리고 it 그 호텔은 is own 소유되어져 있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friend father 친구 아버지에 의해서 소유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유주인 그 콘코드 호텔에서 뭐 그냥 머물렀다 이렇게 해석은 할 건데 굳이 요거 콤마 찍고 위치는 일단 콘코드 호텔에 머물른 거 하나 그리고 그 호텔은 내 친구 아버지의 소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두 번째 he said 그는 말했죠. 뭐라고 말했노? He was sick. 그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콤마 찍고 which was a lie. 그것은 거짓말이다. 여기서는 이 위치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but 그러나 그 말한 그가 아프다고 말한 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but it was a liar.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 다 그가 아프다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래 된 겁니다. 자 마지막 글 보면 everybody like Edward 모든 사람이 Edward를 좋아합니다. 선행사죠. He who is honest, 정직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because Edward he is honest, 정직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게 계속적 용법입니다.